늦은 오후 진숙 씨가 은밀한 시선으로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아 더워 죽겠네. 바로 그때 뭔가를 보고 황급히 몸을 숨기는 진숙 씨.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낸 모양이군요. 남자의 자동차가 출발하자마자 진수 씨가 곧바로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빨리. 네.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잠시 후 남자는 시내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진숙 씨의 택시. 아줌마, 다 왔어요. 안 내리세요? 아저씨, 잠깐만. 미터 요금보다 만 원 더 드릴게. 조금만 기다리셔요. 어? 더워서 그래. 아유, 저도 밥 먹고 들어가 봐야 된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2만 원, 2만 원 더 드릴게요. 어? 그리고 잠깐만. 택시 기사에게 웃돈을 주며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미리 준비해온 김밥까지 나눠주는 진숙 씨. 아이고, 오늘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진숙 씨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줌마, 배 아파요? 괜찮아. 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땀이 줄줄 나는데. 아, 화장실 다녀와요. 아, 기다려줄 테니까. 급하게 먹더니 결국 다리 난 모양이군요. 그런데 그때 왔어, 왔어. 얼른 따라가 주세요. 아, 괜찮겠어요? 아, 화장실은 아우 시끄럽고 빨리 따라가 주시라고요. 예, 아유. 그 진숙 씨도 참, 대체 그녀는 누굴 미행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 후 집에 도착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진숙 씨,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다니 막무가내가 따로 없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든 니네 집 알아낸다고 했지? 응? 네? 그럼 두 사람 모자지간이었습니까? 엄마, 엄마 나 미행한 거야? 아, 저 왜 이래? 그러게 왜 안 알려줘? 아니, 아들 집 알아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고, 일단 오늘 먼저 가세요. 가시고 엄마 오고서부터 언제든지 와. 오케이? 진짜지? 알았어. 보아하니 영수 씨가 어머니에게 사는 집을 숨겨왔던 모양인데요. 대체 영수 씨는 왜 가족들에게조차 집을 알려주지 않은 걸까요? 며칠 후 양손 가득 음식을 싸들고 아들의 집을 다시 찾은 진숙 씨. 영수야. 그런데 누구세요? 여기는 우리 아들 집인데. 우리 영수 여자친구구나. 네? 아닌데요. 저 어제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이사를 왔다고요? 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수 씨가 그새 이사를 간 모양입니다. 엄마. 야, 이 자식아. 그 사람은 자꾸 또 이사를 해? 아, 엄마 미안해. 아, 엄마가 우리 집 알아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아, 근데 나 지금 바쁘거든? 이따 전화할게, 엄마. 야! 엄마에게 집을 들키자 이사를 가버린 아들. 대체 영수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며 사는 집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공개됩니다. 야, 야, 진짜 못생겼어. 대학 동기 네 사람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유, 그래서 우리 영수가 이렇게 사사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 아, 그러니까. 야, 오늘 기분 좋게 한잔하자. 그래. 친구들과는 달리 음료수만 마시는 영수 씨. 아, 좋아. 야, 오늘 다 같이 기분도 좋으니까 우리 2차 가자, 2차. 야, 당연하지. 영수, 늦으시까지. 늦지? 그래, 네 얼마 전에 이사했다, 이거. 우리 집들이 안 했잖아. 가자. 맞아.
너 우리 한 번도 집에 초대한 적 없잖아. 오늘 한번 가보자. 야, 가자, 가자, 가자. 집들이, 집들이, 빨리, 빨리.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없지? 여보세요? 뭐? 알았어. 나 얘들아, 나 진짜 미안한데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대. 나 오늘 먼저 갈게. 진짜 미안해, 얘들아. 뭐? 정말? 너 진짜 미안해. 야, 오늘 계산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에 보자. 진짜 미안해. 저런, 영수 씨 어머니가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친구 어머니의 갑작스런 입원 소식에 술자리 분위기가 가라앉고 말았는데요. 갈게. 여보세요. 갈게요. 휴대폰. 마음이 급했는지 영수 씨가 휴대전화를 두고 갔습니다. 지영 씨가 황급히 따라가 보지만은 한 발 늦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잠시 후 영수 씨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영수! 지영 씨가 택시를 타고 영수 씨를 뒤쫓아왔습니다. 야, 야, 네가 어떻게 우리 집 어떻게 왔어? 너 핸드폰 들고 왔길래 갖다 쓰려고 따라왔지. 근데 병원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여긴 어디야? 너네 집이야? 야, 너 나 지금 미행한 거야? 내일 주면 되잖아. 야, 됐고. 나 지금 집에 갔다가 병원 가야 되니까 빨리 가. 아, 빨리 가 좀. 아니, 무슨 핸드폰 갖다 줬더니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아, 그래, 간다, 가. 영수 씨, 휴대전화를 챙겨온 친구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거 참 요상합니다. 아, 엄마 나왔어. 어라? 영수 씨 어머니 진숙 씨 아닌가요?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 시원한 물 한 잔 먹었다 줘. 내가 왜 네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왔으면 가만히 있다 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갖다 먹을게. 아유, 진짜. 가만히 있다가 가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잠시 후 야밤에 운동이라도 하려는 건지 영수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갑자기 창밖을 살핍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엄마 나갈게. 야, 내일은 그냥 니네 집으로 가. 나도 잠 좀 편하게 좀 자자, 어? 내일 봐, 엄마. 엄마한테 집도 안 가르쳐주는 천하의 불효자식. 무슨 냠치력이냐? 사랑해. 을합쇼. 그럼 영수 씨의 집이 따로 있단 말인가요? 집에서 나온 영수 씨는 차를 두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수 씨는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한참을 달려 영수 씨가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였습니다. 아유, 이 시간에도 자전거 타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매일 대단하시네. 아, 그냥 뭐 퇴근길에 그냥 운동 겸 하는 거죠, 뭐 근데. 아, 맞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전기 찾은 사람 없었죠?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일하는데 선생님 떡처럼 조용한 집은 처음 봤다니까. 아하, 이제 보니 영수 씨 자신의 집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 집에 들렀다 온 거였군요. 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창 친구들 역시 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숨긴 이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왔어? 야, 지영아. 뭔 일이냐? 이 시간에 놀라고 다 하고. 영수야.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뭐? 갑자기? 아, 몰라. 기상경영이라나 뭐라나. 나 이제 어떡해. 아, 월세도 빌려서 일어날 판인데. 지영 씨의 실직 소식에 영수 씨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기 영수야. 그래서 말인데 나 너네 회사에서 좀 일하면 안 될까? 우리 회사?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네가 사장이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 응? 야, 지영아. 그 아무리 그래. 그리고 우리 회사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넌 못해. 못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열심히 할게. 용수야, 제발 이런 데 들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게 할게. 제발.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던 영수 씨는 결국 지영 씨를 채용하기로 하는데요.